뜹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콤팩트 시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아, 있는 컴팩트 상황. 시티 뭐 얘기 근데 나오죠. 지금 역 주변으로 컴팩트 시티를 뭐 만들겠다라고, 저도 사실은 컴팩트 시티를 지지하는 사람이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도시가 가야 할 예. 네. 방향이라고 해야 저도 될까요?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컴팩트 시티보다는 주거난 해소가 좀 동반되거나 아니면 해소, 전세난 특히나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부동산 정책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그 방향성을 제시하면은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집도 못 구하고 전세도 난리인데 지금 컴팩트 시티가 지금 우선이냐 그래서 하면서 뭐 불만이 사실 많을 겁니다. 이번 정부가 사실 저는 뭘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뭘 해도 먹히지 않은 뭐 공급 대책 이런 것도 사실 호재로 일으켜서 집값이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욕을 먹고. 저도 정부 관계자였으면 진짜 답답했을 것 아, 같아요. 답답하죠, 엄청 항상들.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 근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예, 네, 근데 또, 얼마 안 남았고. 나 담당,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또 담당자한테 들어보면은, 아,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만나는 것도 뭐 자주 만나서 뭐 회의를 하고 그래야 빨리 결론을 내고 뭔가 그것도 있긴 할 하겠다. 텐데, 예,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좀 점점 자꾸 늦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타이밍을 놓치고, 뭐 정부도 계속 답답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였고요. 너무, 그리고 또, 그 여론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 그리고 사기도, 위축되고, 그쵸. 사기 저하가 있을 거예요. 사기도 엄청 낮죠. 뭐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 사실 공무원분들이 52시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만성적인 야근에 시달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고충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노력하시는 거 힘든 거 알지만 좀 답답한 것 같다. 뭐 저희는 뭐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비판적 지지. 지지? 비판적인 지지. 저는 지지합니다, 항상. 저도 그분들이 그냥 놀려고 하진 않고,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나름 그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공공이나 계획가들 시각으로 봤을 때 그분들도 그렇죠. 굉장한 엘리트고 저희 갑자기 똑똑해요. 원래 좀 독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로 아이 가서 그 바로 좀 다음 네좀 다시 빨리 욕을 좀 해줄까요? 아, 다음에 상한제 논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분양가 떨어진다고 해놓고 16% 올랐잖아. 레미안 원베일리 이번 사태를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8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여기 원베일리 조감도요가 어우, 멋있게 아주 나오네. 멋있죠. 이 아파트 단지가 이제 3.3제곱미터당 분양가 5,668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강남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은 아파트가 나온 건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허그라는 기관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았을 때는 4,892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정부가 계속 그렇게 싸진다 했는데 결국에 올랐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리고 7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정부가 지금 상한제 적용하면은 뭐 아, 한 10에서 그렇죠. 한20% 정도 저렴해진다고 했잖아요. 저게 그 당시에 이제 카드 뉴스 예, 정부가 그렇다. 발표한 카드 뉴스였습니다. 근데 분양가 잡아야지 한다고 했는데 집값이 결국 안 잡혔어요. 그렇죠. 예, 분양가 상한제 전에 네. 그럼 분양가를 정부가 그냥 뒀다 아닙니까? 아니죠. 계속 규제는 했잖아요. 예.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더센 거를 하겠다 해서 상한제를 들고 나왔는데 오히려 분양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도대체? 좀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가 네네. 그냥 허그 기준보다는 이게 조금 더 세밀화돼 있다라고 저는 아, 생각하더라고요. 현실성에 저도 맞춰졌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허그는 굉장히 좀 뭔가 추상적이에요. 주변 시세 대비 이게 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되게 어려운 그렇죠. 말로는. 거래사로 뭐 원가법이나 이런 거를 따로 네. 쓰지는 않고 거래 옆에 단지가 얼마 정도 했으니까 그거에 비례를 해서 대략적인 거를 추산을 하는 건데 네. 사실 마침 띄워주셨네요. 거래사례 비교를 한다고 해서 거래가 만약에 요번에 어떤 심사를 했는데 뭐 아까 한달두달 만에 막 1~2억씩 막 오고 가고 진폭이 굉장히 큰 이게 막 상황에서 몇년전 걸로도 막 작년 건데 그동안 막 몇백 몇천 올랐는데 작년 그러니까 거에서 가장 싼거 이런 그렇죠. 걸로 거래사를 비교해버리면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고 근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
받듯이 분상제 같은 경우는 택지비, 건축비.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로 네, 원가 우리가 집을 지어보거나 건설 쪽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알죠. 땅값 얼마, 건축비 얼마. 이게 기본적인 토대고 그렇죠. 거기에 최근에 뭐 옵션도 좀 많이 들어가고 커뮤니티나 이런 구성들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가산되는 비용들이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지은, 5년 전에 지은 뭐 주변 단지들 분양가들 그 재건축 안 됐으면 또 그럴 그 사례들을 정확하게 가능하느냐 또 그 주변의 아파트들마다의 뭐 브랜드도 다 다를 거고 그렇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다를 텐데 결국은 그러면은 그 주변의 시세보다는 들어가는 그 토지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을 두는 게 현실성에는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그 심사가 허그가 대단한 권력을 누리기도 했고 견제 장치가 별로 없었잖아요. 오히려 이 분상제가 상당한 견제를 할 거예요. 너 그렇죠. 똑바로 해라. 근데 정부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뭐 분양가를 잡아야 뭐 집값을 잡는다. 사실 이 주장이 사실 뭐 지금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봐요. 분양 아까 뭐 그 정부가 발표한 카드 뉴스에도 있었지만 분양가를 잡아야 집값을 잡습니다. 그 분양가를 낮춰야 무주택 서민에게 더 많은 집을 새 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근거였는데 그러면 그 장점들이 과연 맞아 떨어졌냐? 저렴하게 돌아가진 않았고요. 일단 분양가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는 실패했고 그러면은 기존 집들이 분양가가 저렴한 집들이 나오니까 싸졌냐? 그건 아니죠. 싸게 나온 집이 기존 집값을 따라갔을 뿐이지 싸게 새 집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려면 공급이 많았어야 되는데 새 집으로 나오는 공급량이 많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다음 10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원베일리 분양가 심사 결과를 보고 그동안 이게 작동을 안 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허그 심사, 그러니까 고분양가 관리를 했을 때 심사 기준은 4,89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원가를 계산해보니까 택지 감정평가액, 그러니까 땅값, 기본형 건축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축비, 정부가 고시하는 딱 그 건축비에 맞춰서 네. 상향도 좀 했죠? 해도 네. 이 원가를 허그 심사를 넘어요. 그러니까 허그가 그동안 분양하라고 했던 4,890만 원은 원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분양가가 저렴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 저희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하면 좋죠. 무주택자한테 너무 좋은데 이게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정부 주장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돼서 싼 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사람들이 분양가가 싼 집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저 비싼 새 집을 왜 사라는 정도가 되려면 분양가 상한제로 집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원가 그렇죠. 보전도 안 해놓고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뭐 무주택 서민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장점들 아까 말씀드린 장점들 작동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처음에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 언론들이 정말 많이 지적했던 거고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했던 건데 안 듣고 분양가 상한제 이제 해놓고서는 분양가 상한제 때 뭐 적용해가지고 분양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이런 해명 자료를 내면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번 주 당연히 새롭게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